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수족구병 의심 환자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관내 초중고교로부터 보고받은 상반기 수족구병 환자는 모두 6,855명으로 이는 지난해 상반기 1,155명보다 5.9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2,0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은 382명, 대전은 98명, 세종은 5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들은 올해 수족구병 환자가 대거 보고되자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기침 예절도 잘 지켜달라는 내용의 긴급 공문을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보냈습니다.